저는 이제 사과소소의 글 저자 이상렬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인 너와 나의 농촌이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나 농 과일학교라는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사과소소입니다. 저희 이제 너나 농 과일학교라는 거는 농촌의 어떤 이런 농산물이나 농촌의 어떤 문화들을 하나의 이야기, 단순히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보고 도비스의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농촌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고 또 국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그 사과를 중심으로 먼저 사과를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과? 사과 안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로서, 우리 과일로서의 사과도 분명히 좋은 어떤 콘텐츠이지만 그 이 안에는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어떤 지향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철학으로서도 표현되고 어떤 역사로서도 과학으로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음식으로서도 표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과소소에 담았습니다. 탄 냄비를 닦는다던가 뭐 사과팩을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좀 팩으로서 활용한다던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먹어버리니까 닦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일단 먹는 걸로 저는 이제 피부에 양보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비슷한 책이 많이 있어요. 농산물에 어떤 그런 조그만 소책자가 붙어서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게 콘텐츠에 농산물이 붙어서 판매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자체도 소중하지만 농산물을 농산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콘텐츠의 일부로서 농산물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 저희의 이제 이게 지향점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며 또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농산물 안에 정말 농부의 땀과 역사와 어떤 문화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주세요.